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천에서 신축인데 3억 초반이에요. 3년 전 가격. 오, 에어컨. 3년 전 가격인데 냉장고 자리는 3대. 부천에서 제일 저렴한 집인데 제일 큰 2번 방. 부천에서 제일 저렴한 집이라니까요. 제일 큰 3번 방. 3년 전 가격인데 안방 파우더룸까지. 우리 집은 버스를 타고 10분이면 7호선 춘희역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출퇴근이 쉽고요. 자차로 5분이면 부천 IC 진입이 가능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편합니다. 도당초, 도당중, 부천 북구가 300m 안에 있어 도보로 5분이면 통화 가능한 안심 학세권 현장이고요. 다수의 학원 시설도 밀집하고 도보 10분 이내에 시립도서관, 도당, 어울마당 도서관도 있어 우리 아이 교육 걱정은 없겠네요. 집 인근에 장미공원, 수목원, 춘희산이 있어 운동하고 산책하기에도 굿!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입니다.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지금 구독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신축빌라가 부천에서 가장 저렴한 2억대 신축빌라예요. 아직 오픈도 안 했습니다. 주차도 넉넉하게 100% 준비해놨으니까 주차 편하게 하시고 두꺼비와 함께 집 보러 가실게요. 축구할 땐 하마TV, 축구할 땐 하마TV, 축구할 땐 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빌라 하마TV, 신축빌라 전원주택. 자,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옆으로 보시면 넓은 2단 신발 수납장 있죠. 밑에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폴리시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가소등 버튼 다 있죠. 자, 제 뒤로 보시면요, 이렇게 망임 처리된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좌측에 바로 여기 주방이 있고요. 우측에 거실이 있어요. 어디 먼저 보실까요, 대표님? 거실부터 가시죠. 거실을 가시죠. 자, 여기가 거실인데요. 지금 이 폭이 3.35m 나와요. 요거는 이제 딱 TV 보는 공간이고, 네. 여기서 멀티 공간이 쫙 펼쳐져요, 이렇게. 와, 이 공간 뭐야, 이 공간. 자, 오늘 현장이요. 네. 부천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현장입니다. 그죠. 대출 제일 많이 나오는 현장. 네,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쪽 보시면 소파 자리인데 4인용 소파가 딱 들어가죠. 네. 소파 4인용 두시면 되고요. 여기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됩니다. 보시면요, 아트홀 자리인데 TV 65인치까지는 깔끔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거실 이 정도 보시고, 여기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잘 분다. 에어컨 들어올 거네요. 네,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이쪽 보시고. 와, 이거 이거까지가 다 거실인 거죠? 예, 여기 다 거실이지 뭐. 여기다가 뭐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시고 쓰셔도 되고, 그렇죠. 장식장 놓으셔도 되고, 여기 냉장고 자리 지금 하나 있는데, 네. 여기 하나 두고 부족하시면 이 옆에 두셔도 되고 이쪽에다 두셔도 돼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죠. 세대 놓을 수 있겠다, 세대. 네. 세대가 뭐야, 여기까지는 네 대도 들어가겠다. 그러네. 자, 이렇게 저희 주방은 D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식사 드시면은 네 분까지 식사 넉넉하게 드실 것 같아요. 식탁등도 이쁘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상부장 하이트, 하부장 하이트 통일감 있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은 이렇게 3구 전기 쿡탑으로 되어 있고요. 후드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싱크볼 아주 넓고 깊게 시공되어 있어서 설거지나 뭐 과일 같은 거 닦으실 때 물실염이 없으시겠죠. 타일도 잘 시공되어 있고 냉장고 두시고 여기다 누군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바닥이 이쁘다. 야, 이거 마블 스타일 스톱마루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신제품인가 보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2번 방 있으니까 2번 방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네. 와, 여기 안방인가? 2번 방이네. 사이즈 너무 큰데? 2번 방이야, 안방이야. 확실히 해. 자, 2번 방인데요. 네. 지금 요 폭이 2.7m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폭이 지금 2.95m. 아, 우리는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왔잖아요. 네, 여기 가격대가 지금 저희 현장에 지금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네. 2억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천에서 인천보다 싸. 지금 2억 후반도 아니고 2억 중후반 붙어 있어. 아, 아까 우리 분양 이사님한테 네. 아니, 거기 왜 이렇게 싸냐고 했더니 싸도 뭐라고 하세요? 자, 2번 방도 이렇게 창 크게 나 있어서 환기 잘 되고요. 네. 여기다가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장 하나 놓을 수 있겠죠. 네. 2번 방에는 이렇게 베란다 있는데요. 장까지 놓으셔도 베란다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베란다 보러 가실게요. 자, 2번 방 베란다에 아직 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5분 전에 빨리 달려와가지고 아직 공사 마무리 안 된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야, 근데 이 정도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쭉 나오잖아요.
통베란다 크기인데 거의. 아, 거의 통베란다. 2.8m. 아, 3m가 나와 베란다. 네, 사이즈 괜찮죠? 어, 진짜 싸다. 자, 이쪽 냉온수기 있는데 요 네. 뒤편으로 수도하고 콘센트 물 버리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다가 딱 세탁기하고 건조기 설치하면 되시겠죠? 자, 2번 방 다 보셨고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 있으니까 메인 욕실 보러 가실게요. 자, 메인 욕실인데요. 게임 끝났어. 야, 욕실 창이 이렇게 커. 아, 시원하다. 아, 뭐 습기 빼고 환기시키도 좋겠죠? 정사각형이라서 네. 여기가 지금 폭이 되게 넓어요. 네, 아주 폭도 넓고 지금 보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에 벽면 포쉐인 타일로 잘 시공돼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그리고 이쪽 보시면 대형 거울 수납장하고 아주 젠 스타일 선반이 길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세면대, 양변기. 요 폭 넓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쓰시는데 뭐 불편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제 좀 거실을 가로질러가지고 아우, 여기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네요.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3번 방 보러 가실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이에요. 야, 방들 장난 아니다, 진짜. 사이즈가 좀 사기 같은데? 분양가가 사기 아니야? 여기가 지금 3호 극초반 현장인데. 그러니까. 야, 지금 사이즈가 여기 지금 2.8m. 와. 그리고 여기가 2m 45. 아, 3번 방인데. 와, 벽지도 깔끔하게 잘 시공돼 있죠? 진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지금 기대 이상이에요. 아, 진짜 괜찮다. 여기 DP되어 있는 것처럼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셔도 이쪽 공간 넘으니까 뭐 행거 같은 거 놓으시면 되시겠죠? 네. 자, 2번, 3번 방 보셨고요. 바로 옆에 안방 있어요. 안방 보러 가실게요. 네. 야. 야, 안방. 참. 자, 오늘은 상상을 초월한다. 야, 아까 여기 파우더 룸도 따로 있던데, 이거. 아, 이따 얘기하고. 에어컨 넣어줬어. 야, 안방에 에어컨 있고요. 야, 건축주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거? 나 손해보는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진짜? 이 옆에 거 2억 후반, 와, 씨. 요 폭은 지금 3.5m 나오고요. 2m 95 나와요. 아. 안방 사이즈 훌륭하죠? 제가 킹 사이즈 놓고도 지금. 예. 어마어마해요. 요 앞에다가 뭐, 붙박이장 쌓아도 되고. 예. 아니면 TV 놓으셔도 되고. 남는 공간에다가 다시 가구 같은 거 놓으시면 되겠죠? 그쵸. 이거 지금 파우더 공간 필요 없는 거잖아. 화장대가 필요 없는 게. 그치. 안에 있잖아. 그니까, 여기 빨리 보여줘요. 자, 욕실 보러 가시기 전에 파우더 룸 보고 가실게요. 연결이에요, 연결. 이야. 이렇게 잘 돼 있어요. 파우더 공간 따로 있어, 이 가격에. 여기다가 테이블 놓으셔가지고 파우더 룸 쓰시거나 붙박이장 네. 짜가지고 여기다가 드레스룸 쓰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비싼 네. 집이 그 메인 욕실이 요만했던 집 있잖아요, 왜. 많죠, 뭐 한두 개인가? 자, 이거 확인했으니까 네. 부부 욕실 보러 가실게요. 네. 야, 부부 욕실 끝났다. 여기도 창이 있어. 오, 부부 욕실 환기창 KCC 창호라고. 수단이야? 아주 큼직하게 KCC 창호라고 한글로 써있네. 야, 남는 거 없어 진짜. 야, 이 건축주가 진짜 양심적이다. 네, 지금 대형 거울 수납장에다가 젠스타일 선반, 일반 수전에 세면대, 양변기까지 뭐 이 정도면 말 다 했지. 그쵸. 자, 이렇게 오늘의 모든 공간 두꺼비가 다 확인하셨고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아, 진짜 이 사이즈에 나 우리 지금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너무 기대 잘 나왔어요. 네. 지금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2억 중후반부터 2억 후반, 여기는 3억 극초반. 말도 이게 제일 비싼 집이야. 네, 이게 제일 비싼 집인데 이렇게 훌륭해. 야, 3억대, 3억 초반. 이거 2년 전 분양가일 것 같은데요. 자, 실입주금 말씀해 주세요. 실입주금이요? 네. 아, 여기는 한 3,500에서 4,000 정도면 입주 가능해요. 누구 팀장님? 예. 원래 분양가랑 실입주금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에. 요즘 잘 안 하는데 여기는 해야겠어. 너무 착해가지고. 입주금 조금 부족하셔도 추가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 매물번호 보이시죠? 요거 보시고 이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두꺼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이었습니다. 안녕.